예, 이번 강좌는 정보보호개론 강좌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개론 과목은 1급에만 해당이 되는 과목이죠. 총그 시험 출제 문제 수는 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보호개론, 그래서 보안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 기법이라든지 이런 그 운영 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그뭐 해킹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정보 보호 법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정보 보호 개론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또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격 기법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보안, 뭐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어떤 방화벽 이런 그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보안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보 보안.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 정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보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현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물질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 에너지 자원. 이런 에너지 자원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의 형태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정보는 자산이면서 또는 권력.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자산, 권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있어서 또는 어떤 기업,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가 가치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그쵸? 어떤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동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정보들, 이 개인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즈니스를 하는 측에서 본다면 활용도가 높죠. 상당히 활용도도 많고 어떤 부가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뭐 뉴스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뭐홈홈네예홈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홈 어쩌고저쩌고 이 회사에서 이제 마트 그쵸?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뭐 경품을 뭐 이렇게 해서 경품권을 주면서 어떤 개인 정보를 나 팔아서 그쵸? 뭐 수억 원의 어떤 이익을 챙길 정도로 이런 정보가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판매를 올리는 이런 기업들도 있듯이 정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의 자산과 같아요. 엄청난 어떤 그런 자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수억 원의 어떤 그런 경품을 내 걸고 어떤 이런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억 원의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자산과 권력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어떤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필수 불가결한 아주 필요한 거죠. 꼭 있어야 되는 보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거의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는 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DB에. 따라서 이제 이 DB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및 정보 시스템 이러한 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의미하죠. 주로 이제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회사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시스템이 돼요. 그럼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허가되지 않은 어떤 접근이라든지 또는 사용, 공개, 손상, 변경,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무결성과 기밀성과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요소들이 모두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 허가, 인증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함부로 다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해버린다면 큰 타격이 되겠죠. 또는 그런 정보들을 손상을 시킨다든지 또 임의로 막 바꾼다든지 또 파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함으로써 어떤 이 정보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자산과 같은 이 정보들을 보호하는 거를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 보안은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안의 3대 원칙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정보 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보 보안의 목표는 이렇게 3원칙, 이세 가지 목표, 즉 다시 얘기해서 정보 보안이 목표로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결성과 기밀성, 그리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정보 보안의 3원칙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시켜서 보안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보안의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의 4대 요소, 이더 아주 중요해요. 보안의 3원칙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보안의 4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부인 방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인 방지. 예. 그래서 이걸 하나 플러스 시켜서 4대 요소라고 하고요. 이제 이 보안의 3원칙은 예전부터 있었던 보안에 있어서의 정보 보안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즉 기밀성이라고 하는 건 비밀성을 의미해요. 비밀. 비밀성. 그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그 정보에 대한 완전성. 완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기밀성, 무효성, 이렇게 비밀성, 완전성 이런 용어로도 대체가 됩니다. 그런 정보 보안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인 방지까지 해서 보안의 4대 속성,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어요. 뭐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인증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증성.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보안의 4대 요소, 보안의 4대 요소 외워두세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또 하나 뭐요? 부인 방지. 네,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서 그 해당 어떤 이런 그 보안에 침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인 방지 또 하나의 보안의 4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기밀성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성이라고 그랬죠? Confidential 비밀성. Confidenti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실체, 즉, 그 정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당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그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밀성입니다. 반드시 이제 비밀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정보를 인가된 시간, 그러니까 허용된 시간에서 허용된 시간 또는 허용된 사용자, 즉 인가된 사용자, 즉 이렇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기관에게만 공개하겠다는 뜻이죠. 합법적인 기관, 합법적인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합법적인 사용자, 즉 인가된 기관, 인가된 시간 또는 인가된 사용자 에게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자에게 만약에 정보가 된다면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즉 불법적인 사용자에게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비밀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시스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 공개, 트래픽 흐름 분석 또는 도청으로부터 전송 메시지 보호 이런 것들이 다 기밀성에 해당이 되고요. 접속 구간의 기밀성 또는 내용에 대한 비밀성, 그다음에 메시지 흐름에 대한 비밀성, 어디로 그 메시지가 전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이 기밀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칭 키를 이용하는 방식, 공개 키를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비밀성. 자, 허용된 합법적인 사용자에게만 공개되는 컨피덴셜리티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 자, 이 무결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완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완전성. 완전성. 즉, 데이터를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이 데이터를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지만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보를 어떤 악의적인 이유로 접속을 해서 변조를 하는 그렇죠? 변조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해커, 해킹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조로부터의 그 시스템을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렇죠? 보호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성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보호는 합법적인 실체만 수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합법적인 실체라는 얘기는 인가된 사용자, 인가된 기관 그런 실체에게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시스템 내 정보는 인가된 사용자만 또는 인가된 기관에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도중에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서, 즉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전달되는 이 중간에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데이터가 오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해당 데이터를 엉뚱한 곳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훼손되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해킹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가로채게 한다든지 또는 데이터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결성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변경이 되겠죠.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변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불법적인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중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상당히 암호화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암호화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증 코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무결성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적인 변경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인증 코드를 전송을 한다 그러죠. 네, 이게 무결성입니다. 자, 됐죠? 네,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가용성이란 말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적시에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적절한 시기에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용자가 즉 여기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보안 시스템이 원하는 때에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항상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합법적인 실체에게 제대로 동작되도록 하는 것이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avail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avail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vailability 예. 언제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그래서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라면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정보에 대한 파괴,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이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스템 공격에 대한 것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용성입니다. 예. 그래서 보안의 3대 원칙,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요거 의미를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4대 요소 중에 부인 방지가 있었죠. 부인 방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냐면 송신자가 송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고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그거에 대한 그 증명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인 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의 부인 봉쇄 또는 수신자의 부인 봉쇄, 배달 증명, 의뢰 증명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송신자의 송신 여부와 송신을 했느냐, 수신자가 수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필요하죠. 누군가 물품을 보냈는데 그 물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 바로 부인 방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 또는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상대방의 정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부인을 한다, 이런 말이 안 되죠. 누구는 보냈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이렇게 실제 받아놓고 그게 아마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부인을 한다면 이거는 거래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상대방 정보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받았으면서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속성을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부인 방지 기능인데요. 이렇게 기밀성과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부인 방지까지 해서 이거를 보안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4대 요소. 이 4대 요소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인증이라고 하는 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및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그 시스템의 자원, 즉 웹사이트를 예를 들자면 해당 그 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이라는 걸 하죠. 로그인. 자, 일단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회원가입을 하죠. 그렇죠? 회원가입. 이때 요 회원가입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나중에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로그인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럼 회원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해당 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격, 권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하는 인증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로그인을 거치게 되면 이제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죠. 이처럼 어떤 그 해당 정보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뭐 관리자라든지 또는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임을 확인한다든지 할때 이러한 인증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 로그인과 같은 이런 단계를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안에서는 인증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증성의 하나 이러한 요소들을 인증성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그 인증성을 거쳐야지만 어떤 그 접근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성은 그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아이디 등을 검사를 해서 이 아이디가 제대로 된 아이디인지, 즉 거짓 인증으로부터의 어떤 시스템과 어떤 그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결된 송수신자의 확인 또는 제3자의 위장 확인 또는 발신처 인증 또는 메시지 인증, 실체 인증 이런 것들이 다 보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인증성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인증 또는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수신자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인증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제어라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접근제어. 접근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세스 컨트롤 접근제어 또는 접근 통제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죠. 접근제어, 접근 통제.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 혹은 특정 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인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을 허락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그 상세한 정보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좀더 세세한 정보를. 그래서 시스템 자원 이용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아예 그냥 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크래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크래커나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접근 제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증보다 더좀더 강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보호나 비밀 유지 등으로부터 유지 등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어떤 접근 통로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최소화해서 이런 해커나 크래커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접근 제어입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그 측면도 있고 해커나 크래커에 대한 용어가 나와서 설명드리는데, 해커라고 하는 거는, 해킹은 뭐예요? 해킹은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그냥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킹이라고 얘기해요. 해킹. 그렇죠? 해킹. 해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파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그러죠.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 프로그램을 갖다 임의로 막 수정을 해서 자신들이 임의로 수정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파괴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해커라고 그러죠. 그러면 크래커는 뭘까요? 거의 크래커도 거의 비슷한 의미죠. 근데 어떤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크래킹이라고 하죠. 크래킹.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크래킹. 어떤 정보나 프로그램을 아예 훼손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 어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크래킹을 하는 사람들 크래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고 어떤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남의 소프트웨어에 암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변조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해커, 크래커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된다, 용도로 사용된다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해커나 크래커들로부터 접근을 못하도록 접근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속성을 접근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보안에 대한 속성 그리고 보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컴퓨터의 범죄는 이와 같이 뭐 해커나 크래커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또는 변조를 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증거 인멸이나 변조가 용이합니다. 데이터하다 보니까,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는 이런 그 문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위조하기가 쉬워요. 변조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 아이디나 신상 정보를 도용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컴퓨터의 범죄가 그 해커나 크래커들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의 보안 방법으로는 물리적 보호, 또는 관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 보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그냥 물리적인 그런 통제 시설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뭐 홍채 인식 또는 망막 인식 이런 인증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적 보호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접근을 갖다가 통제를 하는 어떤 개념은 똑같아요. 하지만 조직 내에 어떤 그 운영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 법규대로 관리를 하면서 이 장비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또는 여러 가지 기록들 문서화해서 그 관리 권한, 계정 관리라든지 이런 계정 정책이라든지 관리 권한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면서 보호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의 관리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앞서 설명드렸던 물리적 보호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망막 인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를 24시간 동안 작동을 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이런 패킷 같은 거, 이런 패킷을 감시를 하고 또 침입 패킷을 관리자에게 바로바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기술적 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보안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유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정보에 대한 안전 확인으로 데이터가 전송 도중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데이터의 불법적인 변경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인증 코드를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는 기법. 자, 이걸 뭐라 그랬죠? 불법적인 변경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인증 코드를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는 기법. 예, 이거는 무결성 부인 봉쇄 인증 접근조. 저 헷갈리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 전송 도중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능.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이죠? 완전성입니다. 데이터가 온전하게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예, 완전성이라는 건 뭐예요? 무결성이죠. 예,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인증, 무결성, 부인 봉쇄 또는 부인 방지, 그다음에 기밀성 인데요.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의 신분 혹은 객체의 내용 등이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무결성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손실이나 축소를 방지. 자, 그리고 부인 봉쇄, 송신자나 수신자가 전송된 메시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수 없도록 하는 것, 비밀성.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답은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의 답은 무결성이 답이 맞겠죠. 이건 무결성이라고는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대요.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나 축소, 이거하고는 그렇게 손실이나 축소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주로 변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정답이 되겠는데, 이거 데이터가 완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신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안의 4대 요소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기밀성, 무결성, 복잡성, 인증성. 일단 복잡성이라는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답이라는 건알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기밀성, 무결성 또는 뭐라고 그랬죠? 가용성, 그 다음에 4대 요소는 부인 방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보안의 4대 요소로 보시면 되는데, 인증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보시면 인증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용성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그 무결성 안에도 어떤 기밀성 이런 안걸 안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거는 비밀성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증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밀성에도 포함되어 있고 무결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결성이라는 건 뭐예요?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무결성. 그렇죠? 데이터의 완전성. 데이터의 완전성. 전송 중에 어떤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속성도 있지만 인증된 사용자가 그렇죠? 인증된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무결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안의 4대 요소로 옳지 않는 것은 복잡성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중 암호 기술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 기밀성, 부인 봉쇄, 인증, 분별성. 분별성은 포함되지 않죠. 예, 암호 기술 서비스에는
인증 기술이 필요하고요. 부인 방지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비밀성 기술도 유지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인증 코드 데이터 전송 중에 인증 코드를 전송한다든지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런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분별성,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보안에 대한 단원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